안녕하세요. 당알베개 홍해걸입니다. 오늘 주제는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입니다. 자, ADHD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Attention Deficit Hyperactive Disorder인데요. 어린이들에게 흔한 정신질환의 일종이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언론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질병이죠. 아이들이 말이죠. 주의가 굉장히 산만합니다. 그리고 행동이 부산하죠. 어딘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칠 때 칠판을 10분도 이렇게 집중해서 보지 못합니다. 문제 한 문제도 끝까지 못 푼다는 얘기죠. 실수를 자주 하고 덤벙거리고 과제물을 뭐 잃어버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행동이 상당히 충동적이죠. 누가 뭐 물어봤는데요. 질문이 다 끝나기도 전에 불쑥 자기 마음대로 답변을 해버립니다. 손발을 막 떨고 말이죠.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뭐 왔다 갔다 움직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염락 없이 학교에서 보면은 좀 문제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런 아이들, 아까 말씀드린 ADHD라는 질병으로 분류해서 치료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진단이 너무 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더라도 전체 어린이의 한 13%가 이 질환을 앓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전체 어린이의 무려 16%, 그러니까 어린이 6명 가운데 1명이 이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다라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심하죠. 6명 가운데 1명이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분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학계 일부에서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치료하는 약물을 만드는 우리가 이제 다국적 제약회사죠. 여기에서 지나치게 로비를 좀 하고 또 일부 그릇된 의사들 또 학부모나 환자단체들이 연계해서 뭐 캠페인이라든지 언론 활동을 통해서 이 질병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좀 과대포장하는 너무 대중들에게 겁을 주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좀 성격이 별나다라고 치부하고 넘어가도 될 법한 아이들까지 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분류해서 약을 막 처방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여러분들 혹시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실제로 그런 약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좀 불러드릴까요? 리탈린이라는 약이 있고요. 또 애더럴이라는 약이 있고 또 콘서타라는 약이 있습니다. 모두 다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약이고 이 세 가지 이 약들의 공통점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ADHD의 중요한 치료제입니다. 이 치료제를 매일 뭐 몇 개월 몇 년 먹게 만드는데요. 근데 신기한 건 이 약을 실제로 먹게 되면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약물의 기전이 중추신경을 각성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뇌를 각성을 시켜서요. 굉장히 집중도를 높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잠이 안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피곤하지 않게 만들죠. 여러분들 혹시 암페타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흔히 이 언론에서 말하는 필로폰 또는 히로뽕이죠. 이것하고 분자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얘기죠. 뇌를 각성시켜서 집중도를 높이고 피곤하지 않게 만들고 그래서 능률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실제로 이들 약을 투여하면 성적이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뭐 특히 대학생들이 말이죠. 이 약물을 상당히 남용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올라가니까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약국에서 가장 도난을 많이 당하는 약이 바로 이 약입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하니까 약국에서 이제 훔쳐온다는 얘기죠. 또는 다른 암 시장의 경로를 통해서 입수를 해서 시험 때 먹게 되면 뭐 며칠 밤을 새도 끝도 없다는 얘기니까요. 슈퍼맨이 되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영국의 The Observer 같은 경우에는 하도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대학생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시험 기간에는 모든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소변 검사를 해서 이들 약물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색출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처벌하고 점수를 차별화줘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이 대두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도 안타깝지만 이런 상황이 좀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입니다. 네, 전체 의사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일부이긴 합니다만은 약간의 비양심적인 의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가 무조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는 학부모가 이런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얘기죠. 강남 일대를 비롯한 학습 클리닉들, 네,
주로 이제 소아정신과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일부에서 이 ADHD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금 성격이 좀 유별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과잉 진단을 해서 약을 처방하고 그래서 그 약을 먹음으로써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올라가도록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문제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이들 치료제는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 심각한 반대급부를 치러야 합니다. 부작용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불러드릴까요? 너무 많습니다. 뭐 불면증이 있고요. 식욕감퇴, 두통, 어지럼증, 무기력증, 또 뭐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요. 또 동공이 확대가 되고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욕지기가 막 생긴다는 얘기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뭐 의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부작용이란 부작용은 모조리 다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드물지만 심한 경우에는 이제 심장 마비까지 일으켜서 돌연사를 일으킨다는 얘기죠. 실제로 미 식품의약국 조사 결과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불과 4년 동안 25명의 청년이 이 약을 먹다 이렇게 돌연사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 약물의 표기에는 남용할 경우 심장 마비로 죽을 수 있습니다라는 큰 경고 문구가 적혀 있기도 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오늘 주제인 ADHD, 병적으로 힘든 어린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찾아서 제대로 치료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진단 기준이 말이죠. 무슨 피검사를 해서 얼마 이상 또는 뭐 사진을 찍어서 어디에 뭐가 있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말이죠. 몇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단이 내려집니다. 뭐 지난 6개월 동안 뭐 이런 증세가 뭐 6가지 이상 있으면 뭐 ADHD다. 상당히 좀 주관적인 요인이 들어갈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정 자녀를 아끼는 부모라고 한다면 조금 부산하더라도 정확하게 이 진단에 부합하는지 의사와 터놓고 제대로 진단을 내려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공부를 좀 잘하기 위한 욕심으로 ADHD 과잉 진단을 허용하고 아기들이 자녀들이 약을 먹도록 하는 것은 아이들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거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정신과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기준은요.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가늠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좀 다른 주제입니다만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알코올 중독 아시죠? 알코올 중독의 정의가 뭘까요? 예컨대 하루에 소주를 뭐 10잔 이상 마시면 알코올 중독이다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교과서에 실려있는 알코올 중독의 정의는요, 주량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어떤 술을 몇 잔 이상 마셔야 알코올 중독이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적혀있는 내용은 이거죠. 그 사람이 어떤 경우로도 술을 마셔서 그 다음날 업무에 아주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폭력을 행사해서 뭐 가정에 불화가 생기거나 음주운전을 하거나 등등등 문제로 휴학을 하거나 아니면 휴직을 하거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요. 그게 바로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소주를 딱 한 잔만 마셔도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죠. 자, 거꾸로 얘기하면 뭐 폭탄주를 하루에 10잔씩 매일 마셔도 내가 워낙 술이 강해서 다음날 업무에 아무 문제 없고 사회생활 잘한다. 알코올 중독이 아닙니다.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ADHD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조금 부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컨대 정말 내 아이가 뭐 학업을 전혀 못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뭐 현저하게 방해한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 유별나게 부산한 것. 이걸 꼭 질병으로 우리가 정의하고 약을 줘야 하느냐. 저는 이건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네, 오늘 ADHD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공부 잘하는 약의 남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